나라들보다도 먼저 선진국이 되고 또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도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의 경제 원조를 받았는데 그때 같이 경제 원조를 받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노동의욕과 창의력을 말살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의존심만 길러주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국 폐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죠. 아직도 뭐 우리나라에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공산주의 하지 않냐고 대부분 시장경제를 하고 그런 나라에서도 발전하는 나라가 있고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조선시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게을렀느냐 안 게을렀느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영국의 영국 여성인데요. 비숍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말경에 이 조선반도와 또 만주 시베리아 그 당시 제정 짜르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의 연해주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봤는데 그 기록이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러시아의 연해주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다들 잘 살았는데 정작 조선 반도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조선 왕조의 조선 백성들은 아주 게으르고 가난하더라. 왜 그럴까요? 국민성이 게을러서 그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리고 연해주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산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떠나가지고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일들여서 잘 살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조선 사회는 탐관 오리의 가렴 주구가 너무나 심하던 사회였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좀 모았다 하면은 탐관 오리가 딱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아 저놈 재산 좀 모았네 잡아다가 족치는 거예요. 없는 죄목 딱 갖다 붙여놓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막 괴롭히니까 있는 재산 다 바치고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도 결국 다 뺏기고 그 과정에서 고초만 심하게 당하고 그래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게 낫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일해? 그냥 놀지. 이래서
가난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에서는 법만 지키면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도 간섭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다들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정약용 다산 선생의 동생 되시는 정약전 씨가 쓴 책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산들이 민둥산이었어요. 나무 한 포기가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전부 국가재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한 그루라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비면은 그 산 주인이 아주 겨울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주인이 자기가 쓰려고 몰래 살짝 비어갔다가 겨울 치면 너구락이라도 안 하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이 와서 나무를 살짝 비어갔는데 산 주인이 대신 겨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으면은 결국 그게 나한테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소나무가 싹이 나면은 싹부터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안 자라게. 그래서 모든 산들이 민둥산이 됐다. 차라리 산 주인들에게 마음대로 나무 갖고서 내 마음대로 벌목을 하든지 말든지 네 재산으로 삼아라 하면은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많이 자랄 것이다 라고 정약전 씨가 책에 정부에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 제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적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사회 문화, 관습, 시민 문화 이것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퍼트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태리가 1970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지방자치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생기기 전에 봉건 영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주들이 따로따로 다스리던 걸 나중에 하나로 통합해서 중앙정부를 만들면서 영주들의 권한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먼저 있었습니다. 중앙보다도. 그런데 이태리는 그동안에 도시국가로 여러시 갈라져 있다가 그래서 강대국들이 지배도 받고 하다가 1870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하는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방자치는 안 하고 중앙 집권만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해야 나라가 발전하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1970년에 지방자치를 시작을 합니다. 안 하던 지방자치를 갑자기 하려니까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각 지방 정부들이 따로따로 자기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됐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민족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태리는 없는 지방자치를 하니까 새로 법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지방정부를 시작을 했어요. 마치 1995년에 우리나라가 획일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대학교의 이 퍼트남 교수가 참 잘됐다. 그러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출범하는 이 지방정부들이 어디는 왜 잘하고 어디는 왜 못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1970년부터 89년까지 20년 동안 이태리의 25개 지방정부를 일일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리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태리는 북부 지역은 아주 선진국이고 저 남부 특히 뭐 시시리 뭐 그쪽에 있는 거기는 뭐 형편없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년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잘못하는지 봤더니 지방정부의 이 지방자치 성과를 일일이 이렇게 통계적 자료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비교를 했더니 그동안에 발전된 북부에서는 지방자치도 더 잘하고 성과가 더 좋았고 못 살던 남부는 지방자치 성과도 더 나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잘 사는 데와 못 사는 데 계속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앞서는 나라는 계속 앞서는 지역은 계속 앞서 나가고 뒤쳐진 지역은 계속 뒤쳐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포트넘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원인은 똑같은 이태리 사람들이지만 남부와 북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시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민 문화가 잘 살고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하는 그런 지역과 그러지 못하는 지역의 차이를 시민 문화가 결정하더라 이런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전된 북부 지역에서는 거기에 정치인들이 각각 자기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찾아오고 찾아와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잘 사는 북부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 20명 내외 정도의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부 못 사는 남부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는 민원인들이 일주일에 한 50번 내지 55번 정도 찾아온대요. 빈번하게 찾아오는 거죠. 두 배 이상입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취직 부탁, 이권 청탁, 전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만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 정치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똑같죠. 네. 이게 시민 문화의 차이가 여기가 있어서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면 그 이익을 나도 공유하겠다 이 생각인데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은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은 발전된 지역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시켜서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려는 이런 정책을 펴는데 못 사는 지역에 가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먹을까 이 생각만 한다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에서 뭐 한다면 가서 막 뜯어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서 많이 뜯어내서 다른 지역이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 지역이 가져가야 되고 다른 단체가 가져가기 전에 우리 단체가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시책 한다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고 가야죠. 왜?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거 없으니까 반대해야 떡국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이러니 국가의 발전이 그만큼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이태리 사람들인데 남부와 북부 사람들이 서로 시민성이 다른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뭐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자리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아주 선량한 시민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협조하고 시민정신을 발휘하자 해봐야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중 화장실 앞에서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새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어떤 나라가 보면은 막 질서가 어지럽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없고 막 새치기 하고 서로. 어떤 나라가 보면 줄 서서 잘 기다려요. 그게 민족성의 차이인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에 여행 가서 공중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당연히 가서 줄 서죠?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공중 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린다?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럼 그 사람의 개인의 무슨 시민성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남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거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아, 내가 줄 서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줄 서서 기다려도 안전하다. 이럴 때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저 나라에 가서는 내가 줄 서면 다들 새치기 하는데 나만 손해본다 하니까 줄을 안 선다 이거예요. 결국 내 행동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시민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기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남들이 다 하면은 나도 하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내가 왜 법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뭐 관피야 뭐 해양 마피아 무슨 피야 무슨 피야 유토피아 마피아 놓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서로 눈 감아주고 봐주고 그러면서 뒷돈 챙기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뭐 이거는 뇌물이 아니고 그냥 뭐 인사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관행이 굳어졌어요. 근데 남들도 다 그래. 안 하면 나만 손해야. 나만 바보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이런 유착관계로 얽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위험 사회가 단순히 바다에서만이 아니고 육지에서도 공중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이거 한번 사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공멸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기해할 이 여기에 납품하는 부품을 시험 성적을 막 위조해가지고 불합격품으로 합격품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원전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만일 이 원전에서 한번 사고 나면 나 어떻게 된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어요. 뭐 관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철도? 비행기? 심지어 국방? 이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군대에서 이것도 뭐 시험 성적 조작해가지고 불량품 납품해주고 국가 기밀도 막 돈 받고 빼내주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군 장성이 끼어가지고 군사 기밀을 빼줬지 않습니까? 군수업체에다가 이게 우리나라의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아주 새로운 나라로 개조하겠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없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박은 뭐 화물은 전부 철저하게 포장하도록 하고 화물 가져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규정을 바꿨다고 해봅시다. 규정 바꾸면 뭐에 안 지키는데 과거에 서해 페리오 사건 때 그거 다 원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백서도 만들고 그 백서에 따라서 규정도 고쳤잖아.
근데 고친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안 지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이런 새로운 시민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대책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서 100번 100배 사죄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원칙을 지키게 되면 그게 편리해요. 안 그래요? 끝나고 여기서 나가는데 모두 우르르 한꺼번에 어? 작은 입구로 다 몰려서 나가려고 서로 밀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차례차례 질서 있게 나가면은 참 편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정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줄도 안 섰죠? 요즘은 대부분 줄 섭니다. 그렇죠?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에 빠진 것이 단순히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뭐를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원칙이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정말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꿔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공부도 좀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제2건국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2건국운동 지금 기억도 없죠? 그런 게 있었던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예? 지금도 아마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르게 살기 됐습니까? 제2건국이 됐습니까? 안 됐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국민이 바뀌는 그런 시민성이 바뀌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연구도 하고 그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싱가포르가 바로 이러한 시민운동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마침 이광효 재단에서 저를 초청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서 한 그 시민운동을 제가 자세히 보고 이광효 수상하고도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했어요. 이광효 수상이 제 얘기를 듣더니 한국에서 꼭 성공이 바란다고 막 그 지역 언론에다가도 이 사람 인터뷰라고 했을 때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기억나세요? 제가 1999년부터 여기에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라는 것을 했죠. 그때 여기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한 2년을 했는데 2년하고 제가 임기가 다 끝나서 그만두고 떠나서 제가 떠난 후로 그 운동은 또 그걸로 끝났죠. 그러나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꾸준히 계속 그 성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하면은 변화가 나타나더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신국가론이라는 책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다르다. 싱가포르는 관이 주도해가지고 시민운동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다음에 민간운동으로 전환시켜서 지금도 민간운동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싱가포르는 선진국가가 됐어요. 아주 질서 잘 지키고 완전히 법을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거든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면은 시민단체들이 이건 무슨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 하고 반대를 해요. 야당에서 이건 틀림없이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 하고 반대를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이 나서서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범국민운동을 해야만 한다 하고 제가 1900
99년 그 캠페인을 시작하고 2001년에 책에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책을 두 번 더 수정을 해서 작년에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 똑같은 주장을 제가 반복을 했어요. 꼭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존경하는 서경석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거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난 5월 26일에 범국민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뉴스에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꼭 필요한 운동을 우리 서목사님이 이걸 해줬구나 정말 기뻤어요. 서목사님하고 저하고는 30여 년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하면서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신학생으로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그 후에 경실련 시민운동 할 때도 제 동생 서목사 밑에서 경실련 운동 같이 했고 저는 뒤에서 좀 어깨너머로 조언해 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역시 책임자가 나타났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성원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고 이 운동에 동참을 해달라. 그런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 운동을 하겠다는데 제가 적극 나서야지 반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테이프를 전주에서 끊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역시 전라북도와 저와는 뗄 수 없는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줄서기 예를 한번 봅시다요. 사람들이 줄을 안 설 때에 새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새치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다 말면 안 돼요. 흐지부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은 처음에는 제재가 무서워서 새치기를 안 하고 줄을 섭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후에는 당연히 줄을 서는데 내가 제재가 무서워서 줄을 서는지 아니면 이게 줄을 서는 것이 버릇이 돼서 줄을 서는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줄을 서게 된다 이게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 줄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의 시민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축구팀에서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패스를 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어떻게든 골을 넣겠다고 개인 플레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워낙 몸값이 비싼 스타 플레이어니까 코치가 마음대로 벤치 시키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은 그 코치는 감독은 계속 무시당하고 그 선수는 계속 개인 플레이 한다 이거. 그럴 때는 당분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게임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감독이 당장에 벤치 시켜놓고 앞으로도 그러면 출전 안 시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개인 플레이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원칙으로 똑같이 엄격하게 제재를 계속 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 그랬습니다. 길가에 휘지버리고 뭐 꺼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막 벌금을 얼마나 무섭게 매기는지 뭐 500불 막 1000불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무거운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이고 뭐가 없어요. 걸리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싱가포르가 그냥 너무나 무서운 경찰 국가다. 불평이 많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게 시민 문화로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물론 경찰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죠. 그러나 아무튼 법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없는가 그 투명성 지수를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단연 1등이에요. 세계에서 항상 1, 2, 3, 4등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20몇 등, 30, 아니 투명성으로 하면 한 40몇 등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이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이광용 수상이 그 법을 가지고 야당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현재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거 지적을 했어요. 그대로 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법 질서를 강하게 확립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약한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약한 사람이라고 판사가, 가난한 사람은 봐주고, 부자는 엄하게 해도 안 되고, 부자라고 봐주고,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엄하게 해도 안 되고, 항상 공평하라고 그랬습니다. 법은 그래야 돼요. 약자를 돌봐줄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약자를 돌봐야 되지. 약자라고 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러면 법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편하면 그 법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민원인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할 때 아 이거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지사 보고 지사의 힘으로 해달라고 그러지. 아, 법으로 되면 내가 뭐가 아셔서 지사 찾아왔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사라고 법을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법을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세월호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뜯어 고쳐봐야 안 지켜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새로운 한국을 위한 이 범국민운동에서는 앞으로 법 질서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자가 돼서 정부에부터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이런 기관들부터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30분이 됐네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